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10대 그룹의 사외 이사들이 최근 5년 동안 상정된 이사회 안건에 대해 99.7%의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EO 스코어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10대 그룹 92개 상장 계열사의 사외 이사 활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1,872명의 사외 이사들이 3만 7천여 표의 의결권을 행사했고 이중 찬성표는 99.7%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은행이 양재동 복합물류개발 프로젝트인 파이시티 사업 신탁 상품을 부실하게 운영한 정황이 금융당국에 포착됐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특전 금전 신탁 상품 판매에 대해 특별검사를 벌인 결과 일부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신탁 상품 판매 과정에서 기초서류 미비 등 문제점이 적발된 것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애플과 특허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 상대 반소 요구액을 다소 줄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삼성전자는 애플을 상대로 한 반소 청구 중 애플 아이패드에 관한 부분을 취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재판의 반소 청구액이 694만 달러에서 623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천의 강동석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2,010선을 돌파하면서 출발했는데 현재도 비슷한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 2,0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570선에 안착한 코스닥도 이틀째 상승을 유지하면서 573선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쌍둥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LG 디스플레이와 OCI, 특히 OCI는 외국계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4%대 가까운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그 등락이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천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바로 휴대폰 여셔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두 멘토의 친절한 바닥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 접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용준 멘토와 함께하는 시장의 핵 코너가 이어집니다. 이번 시간은 시장의 핵으로 급부상하는 이슈와 테마들 한꺼번에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상황이 어제와 비슷하게 좀 좋은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장 핵 키워드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일단은 뭐 스마트 그리드라는 얘기를 좀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스마트 그리드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제 얘기가 많았었죠. 네. 그랬다가 실질적으로 어떤 실체가 밝혀지지 않으면서 관련 기업들은 투자를 지속했던 상황은 벌어졌었는데 결국 이 기업들이 실적이나 아니면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을 했던 분야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이러한 기업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구체화될 것 같고요. 네. 이것에 대한 어떤 향후의 어떤 그 변화들은 좀 크게 나타날 거다. 그래서 일단 한번 스마트 그리드라는 거에 대한 단어 정리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시장에서는 급등락을 반복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데 정작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에 대한 철저한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개념 정리부터 좀 한다면요. 네. 기존의 그 전력 체계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일단은 기존의 뭐 수력이든 화력이든 원자력이든 어떤 발전을 하는 거죠. 발전을 시켜갖고 송전과 배전. 그러니까 배전이라는 것은 각각의 어떤 그 가구나 아니면 기업체로 직접 나눠주는 거고요. 그래서 송전과 배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판매라는 쪽으로 해서 전력망을 전체적으로 구성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 그리드는 일방적인 어떤 그 전기를 송전하고 배전하고 판매하는 어떤 일방향 형태보다는 쉽게 보시면 양방향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양방향이라는 게 이제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결국은 그 일방적으로 이제 전기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 전기를 뿌려주거나 아니면은 그 전기의 뭐 여러 가지 조절들을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서로 정보 교환을 통해서 양방향으로 그 에너지를 보내줘가지고 가장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점을 찾아낼 수 있는 거. 그래서 일종의 그 머리를 갖고 있는 전력망이라고 했고 지능형 전력망이라는 얘기로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스마트 그리드라는 것은 한 다섯 가지의 개념 정도로 갈 수가 있는데요. 먼저 스마트 플레이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스마트 미터기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스마트 미터기라고 해갖고 스마트 미터기를 통해서 전력의 효과적인 어떤 방향들을 좀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미터기의 대표 수혜주들은 결국은 스마트 미터기를 납품할 수 있는 거, 스마트 그 전력 미터기를 납품할 수 있는 업체가 스마트 플레이스에서는 핵심 종목이 될 거고요. 이것이 아마 이제 1조, 그러니까 2020년까지 아마 그 투자 규모는 한 1조 4,700억 정도 지금 이제 예산이 좀 잡혀 있는 걸로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리뉴어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그러니까 신재생에너지라는 발전원을 갖고 결국 이것을 갖다가 전력망에다가 연결하는 사업,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된 전기를 갖다가 전력망에 연결해서 효과적인 어떤 움직임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한 분야라고 일단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일렉트릭 시티 서비스라는 거는 그 결국 이제 일종의 ESS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전력 저장 장치. 지능형 전력 서비스, 전기 같은 거는 이제 저장을 해놓는 거죠. 저장을 해놨다가 이게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서로 사고 팔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만들어서 ESS, 그러니까 전력 저장 장치 안에서 저장을 해놓게 되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면 내가 저장해놓은 거를 사가면 나한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뭐 정부에서 풍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다 전력을 저장해놓으면 결국은 그걸 사가는 형태. 그래서 서로 사고 팔 수 있는 형태가 가능한 거. 일종의 뭐 그런 개념 정도를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이라는 거는 결국은 그 전기 자동차 쪽과 한 축을 같이 하는 쪽에서 일종의 이제 충전 인프라 구축 쪽의 전체적인 좀 방향들로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각각의 수혜 업체들은 뒷부분에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천억 원의 민간 자금이 투입돼서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 그리드 확산 산업 3분기 중에는 완료될 것이란 예정설이 있던데 현재 진행 방향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아직까지는 이제 우리나라는 스마트 그리드라는 시장 자체는 이제 초기 국면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시간을 갖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구축을 해야 될 산업이라고 일단 보이는데 지금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AMI라는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원격 검침 인프라 구축 초기 단계라고 일단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마트 미터기가 있고요. 그 스마트 미터기 위쪽 개념이 AMI, 그러니까 원격 검침 인프라 구축, 요거 정도로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낸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국전력은 스마트 미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0만 대 정도를 이제 발주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각 가정에다가 이제 스마트 미터기가 달려지면은 그럼 소위 말해서 AMI, AMI가 이제 구축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AMI나 스마트 미터기 합쳐가지고 지금 2020년도까지 한 1조 5천억 정도로 투자를 할 거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이제 수혜가 되는 쪽은 스마트 미터기를 만드는 회사 그리고 AMI라는 어떤 그 구축을 하는 단계 이런 쪽에서 두 쪽으로 나눠서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쪽이고요. 정부는 이걸 위해서 사전에 미리 좀 준비를 했던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스마트 그리드 실증단지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그 2008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약 5년 정도였던 그 실증단계를 거쳤고요. 여기에서 총 투자 금액은 한 2,400억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실증 단지 가구수로는 한 6,000 가구 정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전기차도 돌아다녔고요, 전기차 충전기도 돌아다녔고, 일부 풍력 태양광 쪽을 관련해 갖고 발전원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도, 그리고 저장해서 뿌려주는 관계들 모든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이제 그 제주도 실증 단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죠. 여기에 대표적인 주관사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제하는 머리 역할을 했던 회사가 어디였냐면 포스코 ICT가 모든 머리 역할을 했고요. 5대 그룹 대기업들이 이 다섯 가지 과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해가지고 이쪽에 대한 기술적은 상당히 지금 됐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서 이제 포스코 ICT를 주로 해서 그러니까 주 사업으로 그러니까 포스코 ICT가 주도하에 우즈벡의 AMI 사업자로 지금 현재 선정이 됐는데요.
이게 규모 면에서는 한 2억 불 정도 규모가 된다고 합니다. 2억 불 정도 규모가 되고요. 일단 100만 호의 AMI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포스코 ICT 그리고 대우 인터 를 한 축으로, 그리고 한전 중심의 컨소시엄을 또 한 축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에서 이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요게 이제 100만 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100만 호 정도를 더 진행해서 한 200만 호 정도를 그 AMI 구축을 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할 거고요. 이는 그 분명한 것이 이제 그 우리나라를 주도 중심으로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모델을 제시했던 첫 번째 사례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각 나라들은 그 정확한 스마트 그리드 그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의 확인 작업들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궁금한 점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스마트 그리드 종목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 종목이 수혜주로 분류가 돼서 주가가 상승 방향으로 갈 것인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예. 대표적인 종목도 한번 소개해 볼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플레이스 쪽, 그러니까 스마트 미터기 쪽에서의 그 대표 네. 종목은 사실 이제 누리텔레콤입니다. 근데 네. 누리텔레콤이 실질적인 매출들이 지금 상당히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했고요. 실적도 좀 상당히 안 나왔는데,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4,500원을 저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7,200원까지 올라왔는데, 이것은, 이 종목은 지금 누리텔레콤은 스마트 그리드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스마트 미터기로 움직인 것이 아니고,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지금 움직였는데,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사물인터넷 관련주는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이 사물인터넷 관련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정도로 지금 사물인터넷의 그 구체적인 수혜주는 찾아내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서, 스마트 미터기에 관련 종목은 이제 뭐 누리텔레콤, 뭐 에코에너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구체적인 종목이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리뉴어블 쪽에서는 어떤 종목이 문제가 되냐면, 결국은 그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전력망에 연결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본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이나 태양광 업체들이 구체적인 종목이 될 거고요. 그럼 풍력의 대표 종목은 뭐 태웅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뭐 동국 SNC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쪽은 최근에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그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주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태양광 쪽은 지금 이제 보통 우리가 태양광을 투자하는 단계를 지금 어느 단계로 가고 있냐면, 소재 중심의 태양광 쪽, 그래서 OCI를 중심으로 대부분 태양광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소재 쪽의 부분은 이제 크게 기대하실 게 없고요. 앞으로 태양광은 발전 단계, 발전 장비를 풀세트로 납품할 수 있는 쪽, 그리고 그런 쪽이 어떤 시스템 구축 이런 쪽을 할 수 있는 쪽이 가장 유리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또 스마트 일렉트릭 시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은 전력 저장 장치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ESS 쪽. 그럼 ESS 쪽의 대표 종목들은 결국은 뭐냐면 2차전지 쪽입니다. 2차전지 쪽이라고 하면 뭐 삼성 SDI, LG화학 아니면 기타 나머지 2차전지에 관련된 소재 업체들, 뭐 그 양극, 음극, 분리막, 전해질 관련 업체를 다 묶여서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마트 트랜스포테이션 쪽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충전 인프라 쪽인데, 이게 조금 애매합니다. 이게 과연 충전 인프라 쪽이 어느 쪽으로 갈 거냐. 지금 각국의 충전 인프라에 대한 표준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 표준안은 각국의 나라가 서로 원하는 방향들이 다 있을 건데, 주도권 싸움은 분명히 치열할 거라고 일단 보여지는데, 국내 업체에서는 이쪽에 관련된 충전 인프라에 대한 분명한 기술을 갖고 있는 쪽이 하나 있죠. 근데 과연 그 시스템으로 갈 거냐라는 얘기에서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 급속 충전 쪽의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산업이 모두 스마트 그리드를 통해서 다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지금 본다면, 향후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종목들 몇 개를 선정을 해서 잘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스마트 그리드 5대 요소에 따른 향후 방향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샘플러스 김용준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매일 새롭게 변화되는 시장 속에서 특별한 주요 이슈들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나무는 멘토입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어떤 내용을 가져왔냐면요, 상장사 임원들의 자사주 매도가 본물을 이루고 있다, 이런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상장사 임직원들, 즉 어떤 내용이냐면 그 회사에 회사의 임직원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파는 경우죠. 매수를 했다가 파는 경우도 있고요, 스톡옵션 등을 통해서 받은 물량을 또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상당히 좀 코스닥이 강세를 보임에 따라서 570포인트 정도 올라오고 나니까 특히 코스닥 상장사들의 임직원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뭐 신일 제약이라든지 최근에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 그리고 테스, ICD, KD롤 등의 종목들의 어떤 기업의 이사 또는 뭐 대표이사, 부사장, 임직원, 임원급이죠. 임원급에서 지금 최근에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오면서 어떤 종목들은 매도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요, 어떤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 상황인데, 이제 뭐 특징으로 본다면 특징과 이유가 되겠죠. 일단 단기적으로 자사주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서, 시장의 상승과 맞물려서 급등함에 따라서 일단 뭐 너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해서 매도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회사 자기 임원들은 자기 회사 주식 사고 팔지 못하는 거 아니냐, 팔 수 있나, 스톡옵션만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청구권이라는 그 권리는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그거는요 어디에만 있냐면 단기 매매에 한한다는 거죠. 즉 주식을 매수한 다음에 6개월이 지나가면 단기 매매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요, 지금 문제는 이 임원들이나 이 뭐 대주주 아니고 이제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요, 자기 주식을 팔면 이게 노출이 되잖아요. 주주들이 야, 이 사장이 팔았어 하라고 대번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서 파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뭐냐면 지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그 자기의 동회사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죠.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동안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기사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우호적인 기사와 늘어난 거래량 속에서 임원들의 매도가 묻혀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딱 이렇게 물타기가 소위 좋다, 이런 타이밍에 임원들이 현금을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어김없이 이번에도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좀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이 무슨 시즌이죠? 예, 실적 시즌입니다. 그럼 실적 시즌에, 사실은요, 실적 시즌에 그 회사의 실적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임원들일 거라는 거죠. 실적 발표하기 전에 임원들의 매도가 나오는 거, 요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거요, 알고 매도하든 모르고 매도하든 이것보다는요, 항상 이제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딱 이런 타이밍에 매도를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그냥 뭐 좋은 쪽으로만 해석할 수는 분명히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의미 있는 매도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과거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어요. 이러한 임직원들의 매도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자, 요거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특히나 자, 어느 타이밍에 임원 매도하고 나서 주가가 급락이 많이 나오는지 잘 들으세요. 재료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있죠. 어디하고 어디하고 계약 체결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뭐 대박이 날 것이다, 계약 체결이 잘 진행 중이다,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공정공시, 뭐 자진공시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 가지고 쭉 달려가고 있는 기업이 주가로 많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체결되기 전에, 체결되는 언제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이거 MOU도 작성하고 다 했는데 체결되기 전에 임원들 매도 와장창 나오면은요, 그 종목 매도하셔야 돼요. 과거에 2007년입니다. 2008년이군요. 우리나라 최고의 이슈가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AT&T라는 태양광 종목이 있었는데, 그렇죠? 정국교 사장이었죠. 우즈베키스탄의 이 규소 관련해 가지고, 규소 관련해 가지고 MOU 체결한다, 그 시간 그 앞두고요, 주가가 굉장히 폭등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8만 원 위에서 전부 다 팔아버렸습니다.
팔아버렸죠. 그러고 나서 체결 안 됐죠. 그냥 주가가 8만원 하던 주가가 만원까지 떨어지는 몇 달 만에, 그렇죠? 이런 거 경험하셨죠? 자, 꼭 기억하세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 재료를 가지고 상승했는데 이 재료가 확정적인 재료가 아니에요. 체결된다면이라는 if가 붙는데 주가는 많이 올라갔다. 여기에 플러스 임직원이 매도가 물량이 많이 나왔다. 아하, 던지시면 됩니다. 던지시면 돼요.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여튼 뭐 임원들의 물량을 이렇게 추리가 된다면 기존 그 투자자들의 투심은 굉장히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로부터 어떤 이제 도미노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매도가 나온 다음에 주가가 떨어진, 그 사람 임원들이 매도했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임원들이 매도했는데 그 타이밍에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 기존 주주들이 그냥 에이 나도 던져버리자, 이렇게 도미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여러분께 또 하나의 습관을 드리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요, 첫 번째는요, 급등한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 삼성전자의 임원이 매도했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충격을 받을까요? 충격 안 받겠죠. 중소형, 코스닥 중소형이라든지 거래소 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임원이 매도하면 그 물량 또한 뭐 몇 억만 돼도 이게 작은 물량은 분명히 아닐 거란 말이죠. 이런 거는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전자공식, 다트. HTS에서도 바로 볼 수 있죠? 이 다트 가지고 중소형주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 그런 종목들은요, 매일같이 공시를 보셔야 돼요. 공시를 보셔가지고, 무슨 내용이 나오나, 누가 얼마나 팔았나, 다 나오거든요. 그런 걸 꼭 확인하세요. 그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그마한 종목까지 뉴스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매일같이 공시로 확인하는 습관 반드시 들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이 반대의 경우, 실적 발표 전에 오히려 임원들이나 이 대표이사가 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매입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는. 근데 이런 경우도 어떨까요? 공시 확인하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공시 확인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는 실적 발표 안 했는데 신나게 사고 있네, 이런 부분들은요,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단기간에 이게 무조건 좋게 나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제가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청구가 6개월이라 그랬죠. 그에 해당되는 단기 매매 6개월이기 때문에 지금 산다고 해가지고 이번 실적만 좋다고 해가지고 와 좋다 팔고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다. 이것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자, 결국 이제 임원들이 매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원래부터 일정한 종목들에, 그럼 임원들은 계속 주식을 보유만 해야 될까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원래 어떤 기업은 임원이 계속 사고 파는 기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이 비트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조현정 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매달 삽니다. 매달 몇 주씩. 이런 거는 이제 사장이 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좋아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전체적인 임원들의 매매 비중, 갑자기 많이 나왔다든가 갑자기 많이 샀다든가, 그렇죠? 이 비중과 그리고 전혀 없었던데 매도가 나왔다든가, 전혀 없었는데 매수가 나왔다든가, 이런 거. 과거에 일정하게 나왔다면 지금 나온다고 해서 별로 이상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수급 분석할 때는 여기까지 종합적인 부분까지 같이 고려를 하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였네요. 재료를 가진 기업이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그 지점에서 임원들의 물량이, 대량 매도 물량이 나온다면 이는 그 재료가 소실될 가능성이 많은 재료다 이렇게 보시고 동반적으로 매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방송 최초로 선보이는 바다잡기 프로젝트 선상클럽 시간입니다. 두 멘토와 함께합니다.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 이상로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상클럽에서는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이 있으실 텐데요. 바로 휴대전화 여셔서 무료문자 통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명만 보내주신다면 이 두 분께서 수급과 차트를 분석해서 즉석에서 바닥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문자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바닥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피드백이 오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바닥팁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오늘 바닥팁도 현금 확보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말씀해주시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여전히 개별주가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네요. 오늘 2014년을 돌파하면서 출발해서 조금 더 큰 기대감이 있는 코스피 지수인데 오늘도 현금 확보를 해야 된다고요? 네. 제 스타일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안전하게 운영을 하는 스타일로 설경주 내에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잘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그 흐름으로 볼 때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시장에서는 수급이 들어온 듯 보이는데 지수는 네, 그렇게 반응은 없어요. 뭐 2007포인트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오늘 기관 매도 또 칩니다. 자, 연기금 어제 좀 들어온 듯 했는데 오늘 좀 들어오긴 하지만 확인해 봐야 되고 확실하게 투신권 물량 아직 네, 보이지도 않아요. 쥐꼬리도 안 보여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수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아직 구분이 안 갑니다. 오늘 장과 같은 포인트, 2000포인트 초반대 올려놨다가 계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빠진 모양새 계속 나왔습니다. 확인을 해보자는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금 쥐고 있다고 해서 뭐 나쁜가요? 가면 가는 거고, 현금 안전자산인데, 뭐 수익률, 좀 며칠 뭐 덜 냈다고 어디가 바뀝니까? 일주일 덜 냈다고 어디가 바뀌나요? 아닙니다. 그렇죠?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현금 확보를 꾸준하게 늘려 놓으시고 수익 난 건 많이 팔아 놓으세요. 그리고 시장이 정말 가든가 아니면 빠지든가 둘 중 하나니까 그 포인트 노려보자고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실적이 좋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 놓치지 마시고 항상 강조드리지만 수급이 살아나거나 수급이 좋은 종목들은요. 잘 들고 계시거나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이상로 멘토님은 개별 종목이 정답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엇갈리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현재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느끼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예전에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던 전차군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또 예상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는 반면에 또다시 뭐 조선이라든지 아니면 중공업 관련주를 또다시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죠. 자, 기저효과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그 기저효과 1분기가 과연 4분기보다 안 좋은 게 얼마나 안 좋은지 아니면 좋아졌으면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확인하자는 심리가 상당히 강하다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되시고 지금 시장에서도 개별주는 상당히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같은 경우에는 CBC,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되 거기에 대해서 하단으로 치닫는 종목 추세 자체가 하락하는 추세대는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지수는 어떻습니까? 지수는 꾸준히 우상향을 나타내면서 지수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미력하게나마 조금씩 올라간다는 것은 지금은 신고가 돌파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더 긍정적으로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들은 더욱더 올라가면서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지금 내려가는 종목들에게 손을 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꼭 실적 확인을 하시고 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는 장이고 지금은 가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더 달리는 말에 한 번쯤 올라타서 기다리는 여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을 확인해보자는 말씀과 또 현금은 비중을 높여보자는 말씀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바닥팁 정리해보고요. 계속해서 첫 번째 시청자 의뢰인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 호텔신라 매수해도 될까요? 4223번님께서 문자 주셨습니다. 이분의 의견 확인해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선 괜찮다 하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바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잘 가던 호텔신라였잖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괜찮다고요? 네, 이게 좀 수급이 많이 꼬였었어요. 네. 수급 많이 꼬이다가 최근에 조금 개선사항이 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좀 드리겠는데요. 자, 호텔신라 모르는 분들 없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면세점 포인트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호텔, 신라호텔을 조금 이제 변경을 해주면서 공사 끝나고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갑자기 6만원 후반대부터 해서 9만원대까지 급등을 한 이후에 약간 조정을 막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정폭 자체를요,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급적인 부분을 항상 제가 체크를 자주자주 하는데요. 자, 흐름을 보자면요, 조금 기관들이 팔고 나가면서 물량을 정리한 흐름 자체가 이런 포인트에 잡혔습니다. 4월 뭐 10일경까지 뭐 중반까지 해가지고 많이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천천히 조금 매수세로 좀 바뀌고 있는 흐름 자체, 그러니까 매도보다 매수가 좀 많아지고 있는 느낌이 나고 흐름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다시 매수를 해주고 있고, 또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매수를 가담해주면서 양매수 포인트가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 물량 자체가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이 잡힙니다. 자, 오늘 상황을 좀 볼까요? 오늘 상황도 외인들이 지금 현재 네, 적지만 그래도 매수를 좀 해주고 있는 포인트가 잡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게 무슨 구간입니까? 그러니까 주체 자체가 다시 변화가 일어나면서 서서히 수급이 좋아지는 그런 포인트로 바뀌려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매수해도 나쁘지 않은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차트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려도 항상 이 친구 60일선 깨고 내려갔다 하면 거기가 바닥으로서 인식이 됐던 2013년부터 그 패턴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포인트들, 이런 포인트, 이런 포인트들, 여기는 이런 포인트 있었고요. 이번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짧게 보건 장기로 보건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그냥 조용히 계속 나눠서 사시면 됩니다. 그렇죠? 걱정이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반면에 이상로 멘토님은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바닥을 볼 때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네. 외적인 부분을 대응적으로 네. 조금 보셔야 되는데요. 예전과 지금의 호텔 신라의 업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환율은 변했습니다. 원화 강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 측면이고, 거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던 1050원 자체 깨졌던 게 2006년, 2008년 이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환율이 변했다는 것은 관광객이 들어오기에는 상당히 힘든 실정이 되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셔야 되고, 지금까지 어느 정도 주가 자체는 경험치적인 부분보다는 꾸준히 현재 진행형적인 부분, 그리고 미래 진행형적인 부분이 상당 부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 통상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여기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왜 은봉에 이런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크게 출회되는 물량이 나왔을까요? 그만큼 환율에 대한 영향 자체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지점 자체가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업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차트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현재 같은 자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돌파를 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현재 자리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자체를 좀 더 보고 난 다음에 바닥권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주기 때문에 물량을 고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범위에서 들어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조금 위험한 자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한 후에 그때 들어가보자 말씀해 주셨고, 김선윤 멘토님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바닥 팁 주셨습니다. 두 분의 말씀 참 찰구하시고 참 잘 참고하시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는요, 삼성물산입니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는데요.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김선윤 멘토님은 큰 수익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상한 멘토님은 기저효과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셨네요. 큰 수익이 없다는 게 큰 수익을 낼 수 없다는 말 이야기인가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요, LG전자를 같은 제가 멘트를 똑같이 올렸습니다. 큰 수익은 못 냅니다.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 당시 질문 주셨던 그 시기가 6만 9천 원이었습니다. 기억을 하고요. 4월 이때쯤인데요. 그때 제가 큰 수익은 못 냅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현재 7만 1,300원까지 간 주가 흐름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 보이죠. 요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삼성물산 좋습니다. 흐름, 이거는 일봉으로 볼 필요가 없고요. 주봉으로 봐야 됩니다. 자, 주봉의 흐름상으로 볼 때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고점 포인트고요. 그렇죠? 고점 포인트죠. 그리고 이 바닥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고점 포인트 자체가 계속적으로 내려가는 포인트고요.
그런 흐름이죠. 그리고 평행하게 하나 그어서 내려보자면 바닥 포인트가 이 정도 이렇게 잡히잖아요. 근데 이 그림 자체가 바뀌었죠. 바뀌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닥으로 해서 올라가고 평행 포인트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자 그러면 제가 보는 관점은 이 갭을 메울 거란 말이죠. 이 갭을 분명히 메울 겁니다. 이게 고점 포인트고 바닥 포인트니까. 이 그림 제가 정말 잘 맞추잖아요. 자, 그럼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이 갭을 메우면서 올라가면은 수익으로 따져보자면 한 7만원 정도 보자면요. 지금 얼마 오르는 겁니까? 4천원 정도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요. 몇 프로입니까? 아, 6에서 7%다. 7%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노려보시려면은 매수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이게 또 바로 급등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주봉입니다.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천천히. 한 달, 두 달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는 괜찮은데 한 5% 정도를 목표가를 잡고서 대응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깨져버린다. 이게 어디까지? 만약에 이 종목이요. 64,500원 아래로 밀려 내려가 버리면 그때는 네. 정리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요 포인트 맞추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삼성물산 오늘장에서 3% 가까이 상승하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계신데요. 기저효과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안 좋았었죠. 지금 안 좋은 게 한 2년 내도록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은 이제는 올라 그거보다는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이 돌았었다는 거죠. 자, 다른 여타의 종목군들하고 지금 삼성물산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2년간의 평균 주가 그리고 1년간의 평균 주가라고 하는 240선, 480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형국이거든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2년 동안 안 좋았던 물량을 다 소화를 하고 매집이 끝내고 올리는 차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지금 제가 선을 3개를 그어놨는데요. 하단선 자체는 65,000원, 그리고 중간 밴드는 66,400원, 그리고 상단은 지금 7만원 권역에 분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66,000원과 65,000원 사이에서는 상당한 매물권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 매수에 대한 매물 자체가 상당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쉽게 돌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감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65,000원까지 내려오기는 힘듭니다.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격 매수를 통해서 매수를 하시되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길게 즐기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닥을 2년 동안 다져온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세 자체는 상당히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더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매수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세부 의견은 달랐지만 공통적으로는 긍정적인 의견이십니다. 삼성물산 매수하시기 전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KC그린홀딩스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희 멘토님 절대 안 된다 하시고 이상로 멘토님도 기다려보자 하십니다. 김선희 멘토님 이렇게 단호하게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씀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처음 했습니다. 네. 네. 처음 했어요. 정말 처음 했는데 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이미 조금 이전에 2월 달부터 해서 3월 달까지 급등을 한 이유가 어떤 이유로 급등을 했냐면요. 그 중국 그 정책 이슈, 탄소 배출권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인데, 사실 KC 그린홀딩스는 작년까지만 해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으로 네, 잘 알려져 있던 종목인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이제 올해 실적이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 뭐냐면 이게 이렇게 한번 크게 상승을 한 이후에 정말 급등을 했어요. 두 배 이상이 올랐다고요.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옵니다. 지금 이 조정의 끝자락이 어딘지 아직 안 나왔단 말입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조정이 나올 때까지, 조정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돼요. 자, 수급 보니까요. 완전 이거는 그냥 주인이 없어요. 네. 집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그러니까, 집 나간 강아지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돌아올 때까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강아지가 집을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흐름은, 수급적인 흐름 자체가 좋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요, 지금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무조건 빠진다고 종목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빠진 이후에 반등 주면서 수급 굉장히 좋아질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된다고 정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약간의 개선사항이 뭐 간혹 보인다고요? 이런 거 조금씩 아니에요. 며칠 연속으로 계속 나와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바닥을 잡고 싶기 때문에 하락하는 종목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좀 기다려보자고요. 네. 지금 캐시 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좋은 주식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좋은 가격대에 샀을 때 그리고 나에게 수익이 줄 때 좋은 주식이 되는 거고 그 외적인 부분 잡주가 되는 거죠. 지금 캐시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맥점이라고 하는 그 세력 단가 자체가 상당히 밑에 부풀하고 있습니다. 급등 랠리를 좀 펼치면서 개인 투자자들 물량을 상당히 많이 받은 반면에 거기에 대해서 고가 부근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정도 매집에 대한 형국으로 진행이 되어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오버히팅이 없었기 때문에 이익 실현도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매집은 들어와 있대 여기에 대해서 평균적인 주가 자체를 조금 맞추는 키높이 단계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고 거기에서 그런 관점으로 보면 지금 7,500원 자리가 하단에 보이죠. 이 7,500원 자리가 맥점입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이 240선이 큰 역할을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급락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힙소 구간이 발생을 하면서 진행이 될 확률이 높다는 거 다시 한번 꼭 참고를 하시고 저는 좀 더 기다리셨다가 좀 더 조정을 보일 때 매수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오늘은 안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부정적인 이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요. 최종 결정은 시청자님께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 의뢰인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플렉스컴 매수해도 될까요?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안 된다 하시네요. 김선윤 멘토님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하시고 이상로 멘토님은 저항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플렉스컴도 좀 더 확인해야 된다고요? 네. 플렉스컴은요,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1차적인 차트 포인트부터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인데요. 2012년부터의 일봉 차트입니다. 많이 올랐죠? 정말 많이 오른 다음에 한번 박스권 그려주면서 한번 밀렸고요. 두 번째 박스권 한번 더 밀리고, 이번에 마찬가지로 보여주는데, 전 박스권 상단까지 좀 올려놓는 그런 흐름이 나오다가 약간 주춤했어요. 그러면 새로운 이제 그림이 여기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자, 보세요. 이전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라인에서 여기서 바닥 라인이 확인되면서 올라가는 포인트가 이런 그림이 나왔죠.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깨고 내려가니까 손절을 치는 게 맞았죠? 자, 그 다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그림으로 다시 천천히 바닥 라인이 높아져가는 포인트. 최소한 사서 가져가더라도 여기서는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체크를 해보자면 여기 포인트가 12,000원 아래에서는 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때가 아닌 게 차트 포인트로도 해답이 나온다는 거죠. 고점 포인트 어디입니까? 이게 아니죠. 잠시만요. 평행하게 그려보자면, 그쵸? 평행하게 만든다 했잖아요. 제가 여기 나오잖아요. 또 맞아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여기 바닥 그쵸? 이 그림이 안에서 지금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다음 포인트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수급적인 부분 보니까 매수가 좀 들어온 듯 했는데 석연치도 않아요. 재미가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아직 집에 강아지가 안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확실하게 아직은 공백 상태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까지는 기다려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다려보시다가 이때 관심있게 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로 멘토님, 플렉스컴 저항이 세다고요? 네. 앞에 있던 물량에 대해서 소화를 하기가 조금 네. 힘든 형국입니다. 우리가 항상 차트를 볼 때 제가 팁을 한 개 말씀을 드리면 앞서 있던 물량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플렉스컴은 이렇게 하락을 꾸준히 했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적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플렉스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물량이 악성 매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유 없이 빠지는 종목군은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바로 파트론이 그랬었고 자, 이런 종목군은 쉽게 하단에서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 플렉스컴 같은 경우 실적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빠졌던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무조건 실적부터 증가를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차트인데요. 차트 같은 경우에도 앞에 있던 이 물량 자체는 악성 물량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지만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앞에 있던 물량보다 적은 물량, 그리고 하단에 있는 물량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상단에 있는 이 구간 자체는 저항 구간입니다. 아직까지 돌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지지를 받아야 되는 구간이고, 하단 구간, 이 구간에서는 전형적인 지지가 다시 한 번 더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지 자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스마트폰 관련주 지금 모습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플렉스컴은 바닥을 좀 더 다져야 되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난히 두 분의 쓴소리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정이 있다는 거니까요. 두 분의 바닥 팁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상로멘토의 이번 주 토요일 강연회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에 동부증권 인천 지점에서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금바닥 쭉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은 서울 반도체고요. 이상로 멘토님은 오늘 하루 쉰다고 하시네요. 두 분의 포트폴리오 공개해 보겠습니다. 김선유 멘토님의 포트폴리오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SM이 6% 넘은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MDS테크가 5.8%, 6%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습니다. 22일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어제였습니다. 이상로 멘토님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동서와 빅솔론이 각각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GS가 1.5% 정도 손실 구간에 놓여있네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도 살펴볼까요? 네, 파라다이스 21일에 편입했던 종목이죠. 2% 가까운 수익을 내주고 있고요. 수성도 현재 매수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와, 김선유 멘토님이 43.56%, 이상로 멘토님 40.5%, 두 분 다 40%가 넘는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포트폴리오와 또 종목에 대한 궁금증은 잠시 후 이어지는 11시 무료 방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서울경제TV 샘플러스 무료 방송 참여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검색해주세요. 둘째, 샘플러스 사이트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해주세요. 셋째, 회원가입 후 전문가 방송 배너를 클릭해주세요. 넷째, 원하는 멘토분을 클릭하시면 OK, 멘토님의 무료 강의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샘플러스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샘플러스와 함께 성공 투자하세요. 네, 중국의 4월 HSBC 제조 PMI 잠정치가 48.3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3월 확정치는 48이네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